네, 3분 요가 리시와 함께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나마스테. 네, 나마스테. 자,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? 네, 오늘은 만성 요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자세가 될 것 같아요. 예, 예. 오늘 이 허리를 시원하게 펴주고, 또 골반을 균형 있게 맞춰주는 그런 자세 준비했습니다. 예. 평소에 잘못된 자세 때문에 허리 아프시거나 또 골반 좀 틀어주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, 오늘 이 동작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소개해 주시죠. 네, 먼저 바르게 두 다리를 쭉 펼친 상태로 앉아볼게요. 네. 그 상태에서 두 다리 쫙 펼친 상태 유지하시고요. 그대로 오른 다리 가로로 먼저 접어보는데요. 자, 무릎과 발목이 일직선 만들어지는 상태까지만 접어볼게요. 예, 예. 네, 접어오셨나요? 자, 그리고 왼 다리도 가로로 접어볼 텐데요. 왼 다리 역시 무릎과 발목이 일직선으로 만들어질 때까지만 가져와 볼게요. 예. 그래서 왼 다리를 오른 다리 위에 포개어 놓는데요. 그래서 양 종아리가 포개어질 수 있게. 자, 그 상태에서 자고를 들이마시는 호흡과 함께 엉덩이를 밑으로 깊게 눌러볼게요. 예. 그리고 양 팔꿈치를 양 무릎 위에 얹어볼게요. 이 상태에서 이 종아리 앞에서 까치. 네. 그리고 다시 들이마시는 호흡에 이 팔꿈치를 바닥으로 밀어내면서 척추를 다시 한번 길게 세웠다가 내쉬는 호흡에 가슴을 정면 향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. 네네. 골반이 굉장히 당기실 거예요. 골반이 아픕니다. 네. 골반이 아프면서 이 허벅지에도 이제 근육이 자극이 느껴지실 텐데요. 예, 예. 고개 조금 가능하시다면은 두 손을 바닥 앞쪽 향해서 뻗어내서요. 천천히 상체를 조금씩 더 숙여볼게요. 가능하다면 이마가 바닥에 닿을 수 있게. 네. 이 상태에서 어깨 힘도 편안하게 풀어보시고 호흡을 10초 정도 이어가시고요. 천천히 10초 호흡 이어가셨다면은 그대로 두 손 몸통 가까이 천천히 가지고 오시면서 상체 이렇게 세워봅니다. 네. 저는 허리보다 골반이 더 아픈데요. 네, 골반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예. 평소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다는 그런 증상입니다. 예. 그래서 이 자세들 번갈아 가면서 이번에는 이제 왼 다리를 아래로 오른 다리 위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 두 자세 해주시면은 예. 골반 균형도 잡아줄 수 있고 허리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. 예, 일석이조의 이 동작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3분 요가 리시와 함께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마스테. 네, 나마스테.